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화사하신 것 아, 네.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문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2021년에 문서원이 들어온 나이가 있을까요? 네네, 있어요. 일단은 제가 세 띠로 간추렸고요. 양띠, 범띠, 원숭이띠로 제가 나눠봤어요. 사람들이 문서원에 들어오는 띠 나이가 정해져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12간지 중에서 문서원이 없으면 이 나라 땅 주인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 양범 원숭이 이세 개의 띠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나온 거라서 나도 몰라,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준 거라서 나는 그냥 쓰라는 대로 썼을 뿐이야. 왜냐면 나 기도 이거 빡세게 했어. 내년에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읽어드릴게요. 양띠 같은 경우에는 신미생. 신미생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기운과 삼신의 기운이 되게 강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부부의 탄생과 천륜의 탄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잘 잡아라. 이거는 결혼 문서인 것 같아. 그리고 김희생 같은 경우에 집의 기운, 터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분양이나 신축, 그리고 혹은 전세에서 매매로의 기운이 세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터문서, 집문서, 땅문서 같은 걸 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재혼이나 집이 뭉쳐진다. 한 가족이 탄생한다. 혹은 싱글남, 싱글녀들이 가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승진의 기운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을미생 같은 경우에는 병의 호전이나 혹은 명예적인 면, 혹은 직책이나 훈장의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명예적인 면에서 좀 좋다고 좀 보여져. 이것도 문서거든. 왜? 상장을 받아도 문서잖아. 명예로운 문서들이 좀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범띠 같은 경우,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의 기운이나 직책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리더십이 강해지기 때문에 무언가 완장을 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년에는 아마 승진일 거야. 그래서 어느 한 프로젝트를 해 회사에서 자기가 리더로서 그 책임감을 맡게 되는 것도 전 문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나중에 보너스 달에 돈 나오거든. 병인생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매매의 성사, 사고 팔고, 혹은 직장 이동, 캐스팅이나 스카우트 제의, 그리고 주식의 상승세로 인한 돈, 증권 주식 계좌, 이런 것들로 조금 돈이 불려진다고 해. 이런 것도 나중엔 나한테 문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 혹은 완판, 소송의 결정 이런 거, 이김의 결말, 월급쟁이는 승진, 사업가는 확장의 문서, 가게 이동 문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민생 범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결과물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뭐야 재혼에 그런 문서도 들어오고, 땅문서의 기운도 강하고, 조상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임신생 원숭이띠. 자영업과 월급직에서 고민한대요. 자영업으로 가라. 이것도 가게 문서도 문서거든.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장사로 운이 있기 때문에 가게 계약권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경신생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승진, 합격, 승소 등의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 온다고 해요. 그리고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집 매매, 이사, 혹은 장사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로 갈수 있는 문서도 조금 들어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리던 거, 출장도 해외에서 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신생들, 내 자식들로 인해서 문서가 이동이 된대요. 그래야지 그 문서가 커진대요. 미리 나눠주라는 소리인 것 같아. 할머니가 얘기하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단독주택 10억짜리가 있어. 그럼 이건 과감히 팔아서 얘 3억, 얘 3억, 얘 3억 주라는 소리인 것 같아. 이 3억이 종잣돈이 돼서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거든.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안 그래? 주식 같은 거할때 자식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만약 자식이 만약에 좀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병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베풀어야지 그게 크게 된대. 되게 이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투자 대비 다내 거잖아. 내가 죽으면 줄 거, 내가 살았 때 줘서 걔네들이 나한테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문서원이 들어온 띠 중에서는 병신생이 제일 좋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서를 운이 들어와도 잡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문서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문서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요, 그거는 이제 상담하셔야 될것 같아. 왜? 이게 큰 문서인지 작은 문서인지 큰 거를 날리는 문서인지 그런 걸 확인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저게 분양이 돼서 큰 돈이 될것 같아. 근데 자꾸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옆에 생애 최초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못하고 큰 거 샀다, 작은 옆에 거 샀다가 이게 막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아. 요즘엔 분양으로 돈 벌잖아. 안 그래요? 요즘에는 있던 집으로 분양 안, 아니 돈 버는 거 없어. 분양으로 무조건 돈 벌어야 되거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문서 들어오는 띠들도 있지만 그 밖에 외 분들도 분명히 문서는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올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지게 해주셔서. 선생님 오늘은 2021년에 문서운이 강하게 치고 들어온 나이. 문서운. 그쵸. 네. 있죠. 아,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21년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시기가 됐네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문서운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계약을 한다거나, 집문서를 계약한다거나, 뭐 차 사거나, 뭐 새로운 회사를 가거나 할 때 다 문서 작성들을 하시잖아요. 포함해서 다 문서운이라고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서운도 들어온 때가 있고 안 들어온 때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문서운이 없을 때 뭐 집문서를 잘못 잡는다든지, 그때 잡지 말아야 될 집문서를 잘못 잡아서 한동안 꽤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영상 보시면서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부자 되고 잘 되시면 좋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은 특히나 나이도 있지만 띠나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서운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서운인데, 특히나 이제 84년생들 있잖아요. 84년생들은 마음으로 덕을 행하면 복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집문서든 땅문서든 지는 시기가 되는데, 또 진급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하시면서 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남쪽이든 남쪽이든 이렇게 가시면 뜻하지 않게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사 이제 어려움이 따르고 이러셨을 시기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에 될 듯 될 듯 안 돼 뭐 이런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새해가 밝으면서 조금 이제 문서운 기운이라든지 방향성이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하셨거나 될 듯 될 듯 안 돼 이러신 거는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산처럼 큰 재물이 오신다 하시니 이렇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면 특히나 음력 3월에 굉장히 큰 문서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토끼띠들. 이 토끼띠들은 화가 복으로 변하는 시기. 그러니까 뭐 안 됐던 일들이 복으로 변하는 시기라 재물이 산과 같이 쌓인다 하셨어요. 이사를 하고 직업을 바꾸고 이러면은 이제 횡재할 수. 횡재는 좀 전 뭐 우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거나 이게 횡재 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동, 이사, 직업 요거를 과감하게 바꾸시면 횡재할 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동남쪽과 동서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문서를 조금 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또 우리 83년 돼지띠들. 아우, 돼지띠들 전체적인 운도 괜찮고요. 특히나 83년 돼지띠들이 이렇게 문서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일 수 있어요. 이 파편처럼 이게 작은 운들이 모여서 21년 되는 역량이 막 이렇게 커지고 복이 완전히 커지는 증대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랜 기다림이 빛을 보는 시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될 듯 될 듯 안 됐던 일들이 빛을 보는 시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힘차게 이렇게 떠오르는 형상. 아주 좋죠. 집안에 또 기람이 있고 경사가 새로이 들어온다 하시니, 용이나 물고기가 물을 만난 형국이라 하시니 이분들도 남쪽과 서쪽으로 가시면 문서운이 아주 길하게 들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시면 한번 방향이나 그쪽에 이제 시장을 한번 조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제 범띠들, 봄의 운이 상승하는 시기, 봄에 21년도 봄에 신축년에 운이 상승하는 시기라 보실 수 있고요. 사업이 번창하고 토지운이 굉장히 상승을 하세요. 토지운이라는 건 땅이죠, 땅. 이 범띠들은 사실은 땅을 밟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저층, 고층보다는 저층이 맞으시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서운이 들어오긴 하나 구설이 많이 따르는 시기라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밀고 나시면 우리 범띠들은 지금 내년뿐만이 아니라 향후 3, 4년간 운이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제 방송하는데 범띠들 많이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곳에만 매진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여러 일을 하지 마시고요. 동업은 절대 안 되세요. 동쪽과 남쪽에 문서운이 아주 깃들어 있으니 그쪽에다 사업장을 하셔도 좋고 사업의 문서, 뭐 직업의 문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아주 복된 21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네. 문서를 잡잖아요. 네.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나요? 그럼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살펴를 봐야 되는데 문서운이 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서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땅 문서든 집 문서든 혹은 문서를 만약에 혹은 예를 들자면 집 문서를 잡으려고 해요. 뭐 이동이잖아요. 그것도 이동. 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집에 안 좋게 뭐 죽은 귀신의 기운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이 흉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또 운이 또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문서를 잡으시면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2021년에 문서운이 좀 강하게 치고 들어온 날이 있을까요? 네. 문서 갈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문서라고 하면 꼭 집 문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도 우리 쪽에는 일종의 문서라 보고 대학교 시험 치잖아. 합격 이것도 문서라도 보고 어떻게 보면 승진도 우리는 문서라고도 봐요. 근데 요즘 문서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25살을 볼게요. 내년에는요. 자, 문서가 들어와요. 정말 좋아요. 이 25은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철저한 준비성을 갖추고 하신다면 시험에도 합격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뭐 취업 쪽으로 아니면 자격증 쪽으로. 자, 그리고 취직. 나 공공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년은 도전을 해보세요. 붙으실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문서예요. 그리고 사업.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유튜브 하는 거 좋아하더구만.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사업적으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뛰어드신다면 내년 25살 돌아오는 띠들은 괜찮다고 봐요. 자, 그리고 41살 닭띠. 41살 닭띠. 삼재잖아요. 앞전 편에도 얘기했지만 악삼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서 이동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화합이 안 되면 자꾸 가정에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계속 으쌰으쌰 할 거라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식구를 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도 새로운 식구잖아요. 꼭 뭐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들이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금전에 막힘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 뱀띠를 또 볼게요. 참 힘들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나 언제 좀 괜찮아요? 언제 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취업 안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갈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 정말 그야 말대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취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승승장구도 할 수도 있고요. 나 사업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 같은 걸 갖다가 좀 싸게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집. 집에서 이사를 가셔도 괜찮아요. 문서원 또 안 들어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45을 꼭 꽂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문서원이 들어왔을 때 문서를 잡잖아요. 네.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 근데 어떻게 하면 하고 싶어. 근데 뒷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조금 안 냈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어진 거에 나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